삶의 결박을 끊어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불법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적에 산에 올라가서 고에 걸렸던 노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라는 것은 당시 가난했던 시절 동네 분들이 산에서 이렇게 철사줄로 이렇게 고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묶어 놓으면 그 산짐승들이 길을 가다가 그 다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탁 치면 그게 딱 홀추기가 딱 돼가지고 딱 묶이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한 마리 노루가 고에 걸려서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저를 보고 더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도망을 막 가려고 하다가 고가 탁 잡아채니까 막 하면 가면 지르면서 그 툭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얼굴을 대고 눈만 뻐꿈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서 눈만 뻐꿈하며 숨을 내쉬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네들의 삶의 모습이 고에 걸려들어 도망가려고 하는 노루처럼 그렇게 여기 묶이고 저기 묶이고 사람에게 묶이고 사건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실패에 묶여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삶의 슬픔과 절망을 안고 그렇게 고개를 들구며 슬픈 눈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환히 웃고 있어도 가슴 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감싸 흐르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사는 모습들을 보면 아, 인생이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은 어떤 결박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그 집을 늑탈해야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늑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는 배가 항해할 수 없듯이 마음이 묶여있고 정신이 묶여있고 현실이 돈에 묶이고 사람에게 묶인 사람은 꿈을 펼치기 위하여 창공을 향해서 날의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두려워요. 왜? 떨어질 것이 두렵고 그래서 막 도망가면 홀쭉에 팍 걸려서 팍 쓰러질 때 그 뼛속 깊이 파고드는 그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실패를 거듭해 온 삶의 결과가 다시는 꿈꾸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패의 선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상을 향하여 날아오르다가 떨어지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숨 쉬고 눈 뜨고 살아가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그랬잖아요. 꿈 없이 사는 삶은 죽은 거라고.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피어올라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각나야 되는데 오늘 뭐하며 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묵은 짐이 있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짓누르는 이 무게를 털어내고 나를 억압하는 사슬을 끌어내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몰아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실망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웃지 못하고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리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 있다. 사람에게 종이 되어져 있고 사건의 종이 되어져 있고 매여 있어요. 숨을 제대로 못 써요.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야 되는데 찌푸둥한 거예요. 왜냐? 근심 속에 잠이 들다 보니까 꿈속에서 뭐 귀신 나타나고 호랑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편히 주무시기를 바라고 아침이 기대되기를 원합니다. 하, 더 자고 싶다 이게 아니고 빨리 일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희망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점점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물체를 물에 떠내려버리면 막 구부러진 또랑으로 내려가는 그 물체는 여기 치베끼고, 저기 치베끼고, 여기 치베끼고, 여기 치베끼고 이러는데 쫙 뻗은 강에다가 해놓으면 유유히 쫙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거친 들녘 같고 꼬인 또랑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준다잖아. 구부러진 꼬랑을 딱 펴주시고 거친 들녘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살아야죠. 그 은혜를 입고 살아야죠. 내가 내 힘으로 거친 세상을 이기려다 보니까 너무 힘겨운 거예요. 사업이 탈탁하면 무너지고 탈탁하면 무너지고 반복하여 실패를 맛보다 보니까 다시 용기를 내어 인생의 도체를 올리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실패에 그 나락에 떨어지는 고통을 또 당하면 어떨까? 두려우니까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고 움츠리며 세상에 갇힌 새처럼 가슴 콩닥 끓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날의 짓을 크게 해야 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런데 반복되게 교회도요, 교회는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보세요, 교회가 충만케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근심이 많아. 교회 가니까 목사님 보니까 근심이 되고 교회 꼬라지 보니까 근심이 되고 언제 이 중중한 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돈 걱정 안 할까? 목사님도 맨날 성도들한테 막 생산적이고 힘이 나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런 말씀이 아닌 게 아니고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한숨이 나와. 아휴. 그래서 뭘 유발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야. 은혜가 돼서 교회 나오고 희망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저 불쌍한 목사 옆에 내라도 있어 줘야지.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가면 되겠냐 이 말이야. 아멘 합시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설령 개척했을지라도, 설령 교회가 없을지라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있으면 축복이 하늘나라부터 오잖아. 주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개척할 때 너의 부유가 뭐냐고 물으셨어요. 사람이 부유냐고. 예수님이 부유잖아요. 사람이 적든 많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피를 채우실 것을 믿어야 그 축복이 오는데 도대체 그것을 못 믿으니까,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못 보면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희망을 보면 희망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사상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되다 말다 될듯될듯 무너지고 될듯될듯 무너지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기하급수적인 축복이 와야 되고
은혜가 와야 되고 잘됨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묶이면 안 돼요. 부득가에 묶인 배가 항해할 수 없듯이 인생이 묶이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던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슬을 끊어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진보하고 발전되고 사업도 더 잘되고 가정도 더 형통해지고 자녀들도 우뚝우뚝 들처럼 일어서는 역사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율법의 결박을 끊어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의 결박을 끊어내자. 성도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 중에 첫 번째의 결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과거에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율법을 끊어내고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사망입니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가치가 뭐냐면 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란법이 생겨나기 전에는 20만 원짜리 선물 주도 죄가 안 돼요.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요즘은 20만 원짜리 선물 주면 죄가 돼요. 왜? 뭐가 만들어졌기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갖다 딱 들이대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저것도 죄인 거예요. 억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성취해 보라고 주었는데 율법은 어렵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 말씀하신 처럼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낸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인류를 다 지옥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우리 한국 교회 문화가 복음적이기보다는 율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뭔가 짓눌려 있고 억압되어져 있고 주일도 교회가 오고 싶어서 와야지 교회 빠지면 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 헌금도 십일조도 행복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안 드리면 저주받을 것만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로 쫙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 양심의 가책을 받는 행동을 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딘가 모르게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그런 의식을 만들어 놨을까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들을 은혜 안으로 끌어가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저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신감 없이 주님 축복 좀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이 내가 의롭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울 후사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좀 더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리 사법부에도 사법에도 이중 처벌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 지은 그 죄가 기소가 돼서 결론이 나서 처벌을 받게 되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그 죄를 다시 이중 청구할 수가 없어요. 공소권이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가 용서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양심의 가책은 뭐예요? 양심의 가책은 이중처벌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우리로 와이금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갈까 말까. 교회 문턱 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도 하면서도 혼자 외로이 벽을 쌓아놓고 독백하는 거예요. 어딘가 계실 하나님이 계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딱히 할 게 없이 내가 스트레스나 풀자고 고함 지르고 그런 유행이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heart to heart talk 하는 마음과 마음의 대화 말입니다. face to face talk 하는 얼굴과 얼굴의 대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율법적 의식에 갇혀서 짓눌리고 두렵고 벽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든 율법의 사슬을 꺼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11조 안 내면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11조 내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데 11조 내서 뭐합니까? 감사한금만 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무조건 바치면 복을 받는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믿음도 없으면서 주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적 의치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있듯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의무를 감당하라고 막 그럽니다. 그거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봐봐요.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게 의무입니까? 아비가 자식을 돌보는 게 의무입니까? 물론 이거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의무가 되면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성도가 교회에 와서 충성할 때 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니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지. 아멘.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은 의무가 아니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 돈보다 주님이 더 좋고 세상보다 주님이 더 좋고 세상과 돈을 의지하는 삶이 추악함이 느껴지고. 아멘. 우리 교회는 내가 딱히 뭐 11조 내라 그런 소리를 안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닐 때 몇 년 동안 11조도 안 내다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낸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가져온다? 나 내라고 안 그랬어. 자기가 가져와. 그런데 그거요 한 몇 년 모이니까 크더라고. 근데 그때 바칠 때 억지로 안 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글썽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이게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웃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교회가 경직되어서 있고 굳어져 있고 율법으로 꽉 눌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하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침체의 글박에서 벗어나자.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시작. 여러분 침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침체라는 말은 경제 용어에서 많이 쓰는데 경제 침체라는 말 쓰잖아요. 내수 침체,
뭐 경기 침체, 부동산 침체, 뭐 이 침체란 말, 침체는 가라앉았다는 말이에요. 막혔다는 것이에요. 건강용으로 보면 경화, 동맥 경화, 뭐 이런 거. 그전 뇌출혈 뭐 이런 딱 막혀버리는 거야. 여러분 다리는 부러져도 되지만 동맥 경화면 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리 부러지면 붙여놓으면 돼. 손목 부러지면 붙여놓으면 돼. 그런데 이거는 그런 간단해요. 이게요, 이 혈관에 딱 막혀버리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도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형통해야 돼. 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여, 주여 오늘부터, 오늘부터 형통함을 주세요. 아멘. 억지로 막 들어보려고 들지 마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여기 맥혀있고 저기 맥혀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착 부딪히는 게 없어야 돼.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고, 아멘, 교회도 좋은 교회 만나고. 이 요즘은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목사가 성도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고 성도가 목사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 보면 이사하셔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는 중직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목사를 이거 쫓아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 쫓아서 보내면 그리 갑니까? 또 강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요,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파리가 날리고 근심 가득하고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침체돼서 그런 거예요. 목사의 사고가 터져나야 돼요. 성도의 사고가 터져야 돼요. 자기의 교만과 논리와 이론에 묶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안 되는 시대라서 개척해서 부흥이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야, 그게. 그게 귀신이라니까.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교회가 안 되고 왜 사업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나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등짝등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희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일하면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짐승을 키워도 잘 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가 부흥 안 된다? 그거요, 목사한테 문제 있어요. 목사한테 문제 있어요. 왜냐?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척을 네 번 했어요. 개척을 네 번 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신학교에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열정 가지고 개척하다가 뭐 가다 망하고 가다가 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는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 열정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도하기 시작했고 은혜를 잊게 됐고 성령으로 목회하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이해가시면 아멘. 가는 곳마다 형통해요. 완전 달라. 사람은 같은데 인생은 달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인생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해도 안 돼요. 멀쩡한데 죽어 있어요. 껍데기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교회가 막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 합시다. 영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막 좋고 교회가 막 오고 싶어져야지 교회만 가려고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또 앉아서 잔소리 듣고 있어야 되나. 목사님도 은혜가 없으니까 막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 패기 시작. 아니 맞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맞아보세요. 기분 좋는가. 아멘 합시다. 행복해.
참고로 저희 교회는 새벽에도 새벽 기도가 있고 매일 토요일을 해서 매 주일날은 예배가 많으니까 주일하고 주일날 저녁은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밤에는 한 200분이 오시고 새벽에는 한 50여 분 오시는데 이 수를 배 3배로 늘립시다. 왜냐하면 기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 몸 건강해져요. 아멘. 몸이 건강해져요. 행복해진다니까. 동맥 경화가 뚫려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경제가 묶여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 있고 세상이 묶여 있을 때 또다시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돈 벌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돼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잘되려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고백합시다. 영혼이 회복되면 육은 회복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왔어요. 8시 이전에 이렇게 왔는데 주일학생이 막 주일학교 예배가 10시부터 있는데 8시도 안 돼서 막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일찍 오나 그랬더니 나는 막 그렇게 은혜가 서럽고 막 그냥 기도 미리 한 2시간 와서 기도하고 싶어서 오나 했더니 세상에 알고 봤더니 오늘 달란트 잔치가 있는 거야. 달란트 잔치가 있으니까 그 시간이 그리워가지고 거지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일어나자마자 막 뛰어오는 거예요. 한 조각의 빵도 선물도 그걸 좋아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좋을까. 아멘 합시다. 밤에들 보면요 밤에 10시쯤 되면 사람들이 이제 기도 끝나고 나오면 그 밤인데도 사람의 얼굴이 허블레 한다. 좋았어. 영적인 회복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이 계속 터져 나와야 돼요. 목사님 행복합니다. 집사님 행복합니다. 저는요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정말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80년도부터 침체기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국민소득 5,000불 때부터 조금 먹고 살게 되니까 배가 부르니까 기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폼 잡게 되고 영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이력서 화려한 목사님을 교회에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는 맞는데 이론은 맞는데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 능력의 종교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잘못된 종교적 사상의 결박에서 벗어나자. 여러분 칼 마크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칼 마크가 무신론주의자적 사관으로 종교를 볼 때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정 부분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가서 갠지스강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갠지스강 상류에 가보니까 화장터가 있었고 그 강 주변에 죽은 시체들을 올려놓고 나무 조각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그 사람 보이는 노지에다가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운 재와 뼈 조각과 나무 조각과 재들을 다 갠지스강에 강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평생 고행주의자로 살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다리 들고 평생 있고 누워서 잠자지도 못하고 꿇어 앉아서 잠자고 막 희한한 태도를 코에다가 뭐 끼고 뻥긋이라고 이게요 완전 노예예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삽니까? 왜 자유롭게 아름다운 자연을 뛰놀지 못합니까? 왜 풍요로운 음식을 먹지 못합니까? 왜 자유롭게 편안하게 잠들지 못합니까? 종교적인 노예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부족하니까 갠지스 강이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갠지스 강에 몸에서 몸에 그 물로 몸을 씻으면 몸이 청결해지고 그 물을 마시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 시체를 갠지스 강에다가 버려야 어떤 애 보내야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그 갠지스 강에 가서 물을 보니까 손가락 끝 하나도 담글 수가 없었어요. 완전 썩었고 온 천지에 죽은 시체들이 있잖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어서 그걸 태우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시체 그대로를 강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나라에서 강물에 이렇게 한 2, 3일 불여져 있으면 배가 푸르르르르 거기에 까마귀가 그 배 위에 올라서 배를 쫓아 먹는 모습이라든지 그냥 그 물에 목욕을 합니다. 그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조사를 해보니까 잘못된 종교의 노예가 되어 그 사상을 따르다가 갠지스 강물을 먹다가 1년에 중병에 걸리는 감염자들이 3억 명이나 된다는 거야. 3억 명. 이게 아편이에요. 아편이 뭐예요? 고통을 약물로 이기게 만드는데 그걸 계속하게 되면 정신을 놓게 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것처럼 칼 마르크가 볼 때 종교는 현실을 바꿔주는 능력은 전혀 없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도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이단들만 이단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뭘까요? 진리와 다른 게 이단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 그리고 전통교단 안에 변장된 복음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잘못된 가르침의 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자, 논리는 있습니다. 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론으로는 맞는데 그 논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죽은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아편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며 할렐루야 결박된 자를 놓게 하라. 이게 뭡니까? 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면서 그 슬픈 마음 위로받고 스트레스 기도하면서 고함 지르면서 해소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걸 못 믿느냐 이 말입니다. 빨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의 벽에서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의 지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전의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완전하지 않아요. 성령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종교가 아편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복음,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신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주고 영혼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종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총체적인 은혜예요. 총체적인 은혜. 즉 뭐냐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육신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죽으면 또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고달팠어. 아이고 하늘나라 가면 이 고통도 없는데 하면서 너무 슬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은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이 슬픈 현실을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행한 현실을 행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나부터 구원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질구리하게 재수도 없고 어리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갈대 우리 땅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 내가 너를 복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리고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때문에 너 때문에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하여 왕들이 태어날 거라잖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지질구리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축복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형통하는 거예요. 될듯뜻듯 하면서 안 되고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분들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재수 없어서 그럴까? 시대가 힘들어서 그럴까? 하며 나의 슬픔과 실패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보여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보여요. 철두철미하게 영적 문제와 귀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영이 살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웃음소리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미래가 희망으로 차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회복하세요. 찬송을 회복하세요. 믿음을 회복하세요. 무엇보다도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직된 율법적 관계가 아니고 눈과 눈을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는 관계, 가슴과 가슴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친밀감이 넘치는 관계 회복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속세기 했다고 집 나갑니까? 아버지가 폐죽입니까? 안 그런다고 다 용서해줘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용서 아래 있어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교회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박해서 끊어내세요. 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람도 풀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잘 되게 못하고 못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아멘. 혹여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며 돈 걱정하시는 분들 그거 끊으세요. 걱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회복이 되면 축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리막을 걸었습니까? 이제 오르막을 걸을 일만 있을 줄 믿기를 원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하잖아. 내 힘으로 했던 게 안 되니까 이제 내려놓고 주님 도움 받으세요.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해주십시오. 험한 곳을 평탄해주고 꼬인 것을 풀어주시고 원수를 제거해주시고 이 사탄의 발톱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정신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영들, 사업장과 여러분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나의 내일은 희망뿐이다. 나의 내일은 축복뿐이다. 나의 내일은 기쁨뿐이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조금 풀렸냐? 이럴 정도로 룰루랄라 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